여러분, 우리가 SK텔레콤의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쓴다면 우리는 똑같이 악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SK는 해지합시다! 절대로 분리합시다! 그래서 저 악마 기업이 쓰러지고 자빠지는 꼬라지를 대한민국 온 백성이 보면서 즐기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악마 기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징해 주셔야 됩니다. 이 대회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외에도 풀무원 식품도 악마 좌파 중복 좌파 기업이고 여 뒤에 있는 우리은행도 악마 기업 중에 악마 기업이죠. 김정일화 김일성화를 그려가지고 국민학생 그림이라는데 대학생 그림보다 더 잘 그렸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달력을 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외국 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애국심이 강합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교포의 85%가 애국 보수 우파 진영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분들이 철저하게 우리은행을 거래를 하니까 우리은행 미국에서는 다 그 달력을 회수해서 반성과 그 사과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종북 좌파들이 원치 않으니까 이 악마 북한 달력을 배포를 다시 회주하지 않고 계속 저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우리은행 카드, 우리은행 통장 전체를 해지했는데 그때 제가 생생하게 그 녹음을 해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악마 기업들을 응징해야 되는데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여러분 함께해 주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악마 종북주사파 기업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놈도 돈 내주는 사람이 없으면 꼼짝 못합니다. 우리 종북주사파 기업들이 설쳤기 때문에 이렇게 좌파들이 성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좌파들의 돈줄을 철저하게 묶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좌파들이 더 이상 악한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실천으로 응징해서 그 악찬자들이 더 이상 만행을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숨을 걸고 저 악한 자들과 투쟁해야 됩니다. 악한 정치인들 뒤에는 반드시 악한 기업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지금 뭐 온 국민이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안에 62마리의 그 배신의 무리를 쳐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는 촉수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이길라면 촉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까지 우리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62마리의 배신의 무리 국계 똥개들은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일체 내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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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유한국당의 배신의 무리 국계 똥개 62마리는 나가지 않는 것까지는 좋지만 당권은 철저히 반납을 하고 의롭고 정직한 김진태 같은 국회의원들이 당권을 잡고 바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며 아무런 사리사욕이 없고 진짜 대한민국만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국회의원을 해도 안 돼요. 앞으로 정치적 야심을 나타내도 안 돼요. 단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서 쓰러진 다음을 다시 세울 때까지만 하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정치했던 인간들은 지금도 그 딸거지들이 다 국회에 있기 때문에 자기 편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담당 특별보좌관인 유진유 씨를 나는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직접 나한테 얘기했어요. 자기는 6개월만 하겠다 시켜주면. 그 대신 자기는 6개월 있다가 무조건 미국으로 간다. 여기에 당권이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의원 선거 나가는데 선거 전전날 문재인이가 미국 가서 무슨 만행을 저질러가지고 표가 확 뒤집어져서 결국 떨어져 버렸어요. 100% 이긴 선거를 문재인이가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도 보세요. 이번도 6.13 지방선거 바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게 만들어서 평화문을 만들어서 문재인이가 우리가 그래서 가짜 선거에도 졌지만 선동선거에도 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 정략가들을 절대적으로 응징합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애국 보수 의병들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순수한 애국심 외에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5.19 사기 대선 때 제가 노트식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도장을 찍으려니까 밖으로 겨나가려고 해. 좁아서.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깊어서 문을 들고 그랬더니 그 투표관리원 두 명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좁아서 어떻게 도장을 찍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조심해서 찍으세요. 여러분 투표지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사진을 촬영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장을 찍은 다음에는 투표지가 되고 투표 찍기 전까지는 투표용지인데 투표용지는 100번, 1000번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13 선거에도 제가 투표지 5개를 다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알았다면 다 찍었겠죠. 그때 우리 다 놓으시겠다 선거했잖아요. 사전선거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대법원에 5.19 사기 대선 결심 공판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재작년 3월 10일 탄핵 사건 이후에 애국 시민들이 정치적인 지식이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이 그리고 나라 흘러가는 꼬라지를 보는 정세 판단 눈이 얼마나 향상됐습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모든 거는 저 종북 좌파 주사파 전교적 민노총 이런 자들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정치 역량이나 우리의 정치를 보고 나라의 국정을 보는 눈이 저 종북 좌파들보다 훨씬 높아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랑이 눈을 뜨고 저 악한 악마들이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절대로 더 이상 자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우리 박상구 회장님 오셨어요? 네, 김수열 회장님 박상구 회장 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법원에 5.19 사기 대선과 6.13 사기 대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쟁송 중인 사건이 수백 수천 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양보이고 져줬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얄짤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불의가 끼면 반드시 싸우고 투쟁하고 목숨을 거는데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이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가 겁내겠습니까? 우리는 정의와 진리 편에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70년 동안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종북 좌파 작용화시켰지만은 저들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70년이 걸린 겁니다. 우리는 진실이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채원 양이 지난주 한 연설과 같이 그 시국선언과 같이 진실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입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입이 필요한데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그 내용을 내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정리된 말을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돼서 어떤 사람들도 진실을 가지고 거짓말에 속은 저 개돼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없이 연습을 하십시오. 유튜브를 보시고 그 연사들의 훌륭한 연설들을 요약 정리해서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거짓 위생에 속은 개돼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될 때까지 천번만번 안되면 종이에 써서 안되면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서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쳐서 해리포터를 써서 세계적인 갑부가 된 그 여자와 같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투사로서 스토리가 텔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토리텔러가 돼 주실 겁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무조건 다녀왔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과 정의에 눈을 뜨고 유튜브란 무기를 가지고 그 유튜브를 듣고 또 듣고 내용을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반드시 사기, 거짓, 방송과 언론에 찌들은 저 개돼지 국민을 설득하고 또 저 개돼지 국민을 개도하고 가르치고 잘못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우리가 의식화 작업을 지금부터 해나가 주십시오, 여러분!